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비파괴 검사 용어인 NDT, NDI, NDE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쉽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비파괴 검사라는 것은 영어로 Non-Destructive Test 혹은 Non-Destructive Examination이라고 합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검사 대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결합 유무를 알아내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파괴 검사는 그 안에서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헷갈려하시는 NDT, NDI, NDE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죠. 먼저 NDT입니다. Non-Destructive Test라고 하며 비파괴 검사나 비파괴 시험이라고 부르죠. 이 NDT는 단순히 검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 기법인 NDT 종류에는 많이들 익숙한 PT, MT, RT, U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NDI를 보시죠. Non-Destructive Inspection, 비파괴 검정이라고 합니다. 검정이라는 단어 의미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과 같이 NDT를 통해서 얻어진 결함의 크기나 위치 등을 확인해서 규정이나 코드를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결함 검출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정, NDI를 위해서는 결함의 크기, 위치, 모양에 대한 정보와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코드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NDE입니다. Non-Destructive Evaluation, 비파괴 평가라고 하죠. 시험체 주변에 가해지는 하중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서 파괴 역학적인 관점에서 결함으로 인한 시험체의 수명을 예측하고 종합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평가, NDE를 위해서는 시험체에 가해지는 응력이나 부식 환경, 시험체의 기계적 물성치 등이 주요한 필수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NDT, NDI, NDE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 세 가지를 병원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러면 좀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종합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면 흉부 촬영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 장비가 비파괴 검사, NDT에 해당하겠네요.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면 필름상에 보이는 장기나 뼈를 제외한 몸 안의 이상 물체를 의학적 규정에 따라서 판독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비파괴 검정, NDI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병명이 확인되면 전문의사가 환자의 직업, 거주 환경,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혹은 수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비파괴 평가, ND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상단의 제일 큰 제목인 비파괴 검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아스메코드에 있는 비파괴 검사, NDT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 기술적인 기법 수단을 활용해서 검사 대상체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용성과 기능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정, 비파괴 평가로 이어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전과정을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Non-Destructive Test, Non-Destructive Examination이라는 단어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